있다고 하는 셋째, 넷째. 자, 그런데 우리 막내 넷째 희윤 양 어떻게 잘 지냈어요? 네. 아이고, 좀 피곤해요. 아가씨가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. 네. 학교 간다면서요. 축하해요. 네. 뭐 학교 가도. 정말 동생이... 난 누구한테 얘기하니 지금? 동생이 피곤하다라는 거를 지금 불만스럽게 표현을 하니까. 그러니까. 아니 근데 혜윤 양 학교 가면 이제 학교에서 반 친구들 많이 생길 텐데 그래도 동생이 필요할 것 같아요? 그럼요. 대답이 네네 그럼요. 아니 그러면 여동생이요 남동생이요? 둘 다. 아이고 이 집에 대박 났습니다. 우리 어머님이 한숨을 그냥 푹 내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정말. 그 반면에 동생이 필요 없다고 외치는 우리 첫째, 네. 둘째. 자, 우리 혜준 군이라면 한번 대표로 얘기를 해볼게요. 4남매에 대한 주변 그 반응이 어떤가요? 네, 학교 선생님들은 저번 방송을 보시고 제가 동생이 많다는 걸 알고 막 복이 많다고 하시고 네. 저한테는 조금 특별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. 네. 그리고 제 주위에 동생이 있는 친구들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. 뭐라고요? 너 어떻게 살아? 동생 많아서.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네. 에휴 한숨을 쉽니다. 아니 근데 이 형님 마음은 몰라주고 동생들이 더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이 동생 철없는 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없어요? 형님으로서? 동생 생겨보면 알아. 생겨보면 알아. 어른 다 됐네요. 우리 아버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? 어떻게 좀 그동안 방송에서 보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던가요? 예, 예. 그 방송 저번에 나가고 나서 저희 이제 거래처 사장님들께서 예. 이제 총각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내 아이의 아빠라는 걸 보고 아니 사람. 이제 커밍아웃 하신 거예요. 그래서 많이 놀라하시고 예, 네. 주변 반응이 그렇습니다. 그리고 집사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많으니까 마트에서 이렇게 후원을 좀 많이 받아오더라고요. 예. 맞아요. 네. 아 그럼 어떻게 좀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? 네, 조금 좋아졌어요. 어떻게요? 아니 방송 이제 나가고 마트 같은 데 가면 알아보시고 할인도 해주시고 덤도 주세요. 근데 바나나 같은 거 사면 덤을 많이 주셔가지고 네, 예. 과일값 비쌀 때 이렇게 덤 주셔가지고 아이들과 너무 잘 먹었어요. 좋죠. 방송의 힘입니다. 그나저나 이제 남편분께서 작년에 네. 나와서 아내분께 면사포를 못 씌워준 게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네, 참 죄송하고 미안한데요. 우리 아이들 키우느라고 이렇게 면사포 못 씌워줬는데 주변 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이번 4월달 마지막 주 토요일날 교회 대전 서부교회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. 아유 축하합니다. 고맙습니다. 사실 아이들은 그 엄마 아빠 결혼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거든요. 네, 그렇죠. 그렇죠. 네. 아이들 뭐 누가 대표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? 엄마 아빠 결혼하면 동생 만들어 주세요 하고. 혜성. 자 우리 혜성분이 당장 빨리 결혼하면 좋겠어요. 당장 하루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고. 아마 어떤 결혼식보다도 더 행복한 결혼식을 치르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가족을 대표해서 아빠가 한 말씀 해주세요. 네, 저희 가족들한테는 이제 사는 게 바빠서 그런지 참 사랑한다, 좋아한다, 참 기쁘다 너희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 네. 많이 못했는데 이 아침마당을 통해서 우리 국민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. 사랑하는 우리 아내 사랑합니다. 우리 자녀들 정말 사랑합니다. 지금 형편은 조금 어렵지만 또 열심히 성실하게 이렇게 노력해서 든든한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네. 아유, 네 정말 응원의 박수 좀 보내주시고요. 자 그럼 정말 행복한 가정의 노래 보내드립니다. 1581의 5번 동생이 필요해 팀입니다. 네. 현숙 추가열의 사랑하고 싶어요. 사랑하고 싶어요.